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닥터K가 여러분들께 약속한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2130명 돌파했습니다. 2000명 돌파하면 여기가 양산인데요. 여러분들 서울로 찾아뵙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모든 예약 다 끝났습니다. 자, 주식 쌍초보 탈출 서울 강연에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일시는 2019년 2월 16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세션 할 테고요. 자, 여기 토요일 적어야 되겠네. 자, 그리고 신돌입력 가온 강연장 선착순입니다. 45분인데 지금 현재 한 7분 신청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했는데 7명 지금 신청됐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온 경우 생기니까 오시고 싶으시면 간보지 마시고 빨리빨리 신청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조금 저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강의료가 있거든요. 10만원이에요. 우와, 많은 거 아니냐? 다른 데 뭐 무료로 하던데, 무료로 가면 추천 종목이라고 한두 개 대충 알려주고, 그죠? 뭐 시황이 어떻네 한 몇 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번에 VIP 가입하시면 할인해주고, 그게 주 아닙니까? 비교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닥터K 핵심 필살기 강의안 다 준비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날 한번 와서 3시간 동안 한번 짚고 가면 뭔가 머릿속에 좀 어지럽게 정리가 안 됐다면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할 수 있고, 책을 봐도 잘 적용이 힘들던 그런 기법들 실전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짚어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선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따로 공지란에도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밑에 방송에다 댓글 남겨놔도 되고요. 참석하겠다 해도 되고요. 나중에 닥터K TV 공지란, 그리고 지금 다음 카페 지금 닥터K가 개설했는데요. 다음 카페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은 나중에 다음 카페 요거 그대로 카페에가 좀 하나 올려줘 강연에. 자, 카페에다가 다음 카페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요, 닥터K 주식 아카데미 그냥 이렇게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댓글 남기셔도 되고. 자,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여러분들 45명만 딱 끊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마감 시황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자, 시장이 죽을 것 같았죠. 아침에 닥터K가 그대로, 자, 이런 필살기를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돈 10만원으로 여러분들 알 수 없는 내용들, 무슨 말이냐. 미국이 1% 넘게 빠졌기 때문에 주가 하락하기가 더 쉬운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죠? 저항권이기 때문에 저항권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밀리기 쉬운 상황인데 지금 개인들이 하방을 노렸다는 거죠. 아침 풋옵션 되게 많이 사왔거든요. 채팅을 누가 신나게 날리는데 누가 날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할 때는 채팅 자제해주세요.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쏠리는 개인의 선물 매도와 풋옵션 증가로 인해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들 나온다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끝내주기 땡겼어요. 외국인 선물을 1779계약으로 위로 땡겨버리면서 하방 포지션 잡는 개인 조접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설사 밑으로 내려가고 싶다 하더라도 오늘은 안 내려보내는 겁니다. 왜? 선물 4,000계약 패대기 치고 선물 4,000계약으로 매도 때리고 있는 개인들 조지고 풋옵션 50억 넘게 샀어요. 닥터K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주식 안 빠진다고요? 빠졌습니까? 50억 샀어. 그러니까 조지려고 위로 그냥 땡겨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손 들고 밑으로 확 빼니까 손 들었냐? 하루 만에 35억 정도 이득 본 거 아닙니까? 손 들었냐? 알았어, 형이 이제 그럼 적당하게 좀 내려주지 하면서 그냥 풀어주는 건데요. 자, 그러한 메커니즘들 한번 잘 한번 닥터K 제시하는데 한번 잘 여러분들 한번
지표를 한번 삼으면 많은 도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게만 하고요. 지금 현재 야간 시장 개장 상황과 지금 미국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 상관없긴 한데. 자, 다우존스 플러스 0.40, 42 상승 중입니다. 어저께 이렇게 빠졌으면 올라가는 것보다 빠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올라가네요, 그죠? 자, 밑으로 크게 처지기보다는 자, 잡아주는 모양이에요. 물론 장 시장 해봐야 또 알아요. 여러 가지 변수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제법 1% 가까이 빠져도 누가 되게 심하다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급반등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플러스권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양호입니다. 양호. 그죠? 크루드오일도 지금 0.72. 야, 기름도 올라가네. SK 이노베이션. 기름 올라가면 같이 반등하거든요. 2차 전지의 테마도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다시 편입했다면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목 상담 올려주셨으니까, 종목 상담 잠깐만, 체크하고요. 아까 컴퓨터 좀 이상했거든요. 맨야 몇 시간 방송하는지 모르겠다. 예이야. 머리 열나 아파요. 그죠? 맨은 돈 벌러 갔잖아. 나는 돈도 안 벌리는데 하루에 3천원 벌어요. 2, 3천원. 광고도 안 보고 해가지고. 방송 지금 몇 시간째입니까? 아침에 1시간, 점심때 1시간, 지금 하면 또한 2시간 넘게 할것 같거든요. 4시간 하는데 하루 2천원, 3천원 벌면 최저 시급도 안 나와. 그죠? 됐고요. 아까 앞전 방송에서 포트폴리오하고 셀트리온하고 다 짚어드렸으니까 그냥 종목 상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메디톡스. 아따, 수현님. 오늘 좀 들어봐요. 어땠을까요? 어저께 전화 통화했거든요. 그죠? 수현님. 저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준 사람 있던가요? 살아가면서 잘 없을 것 같은데? 채팅방, 그죠? 자, 언제 샀는지도 좀 남겨주시고요. 메디톡스. 그리고 금호산업. 상진님은, 한상진님은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확인해 주시면 채팅방 같이 하도록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메일 바로 여기다 남겨 주십시오. 여기에다가. 바로 여기에다가. Right now. 됐어요. 싶으시면 그냥 안 오셔도 돼요. 11,500원. 금호산업. 자, 금호산업도 언제 샀는지 좀해 주시고요. ST 큐브 21,430원 일주일 전 SK 네트워크스 15년에 샀다고요? SK 네트워크스. 자, 닥터 K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기회 비용 생각한다면 쭉쭉 들고 있기만 하면 안 돼요. 22일 날, 1월 22일 날 조금만 더 빨리 닥터케이를 알았더라면 중간중간 들어왔을 텐데 별로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난좀 보긴 보겠습니다만 메디톡스는 좀 빠진 것 같은데 그죠? SK 네트워크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샀는가 남겨보십시오. 자 그러면 닥터케이는 순서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메디톡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별로라 그랬습니다. 뭐 짜다리 안 좋다 그랬어. 밑도 쳐졌어요. 그래서 별로라면 별로입니다. 그냥 별로라 했는데 붕 날라간 거 있던가요? 없어요. 아직까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22일날 샀다 했는데 22일날요?
아, 여기 뭐 박스권 하단이다 싶어서 산 겁니까? 왜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번 사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별로라고 계속 노래 부르고 있었어. 그죠? 오늘 사자마자 바로 5.8% 박살났어요. 오늘 바로 시초가에서 좀 빠지기 시작하면 던졌어야 된다. 안 던지니까 5.8%를 두들맞습니다. 닥터케이 셀트리온을 1.5% 깨지고 던지는 거 봤습니까? 여기가 살 자리도 없었어. 하락 추세에 꼬꾸라지고 있는데 산거 잘못됐고요. 오늘 우리 병희 선수가 닥터케이에게 신나게 혼났어요. 살 자리 아닌데 샀다고. 아까 채팅방에서 봤죠? YG 잘못 샀다고 홍구녕 나는 거. 잘못 샀어요. 살 자리 아니에요. 55만 9천원. 55만 9천원. 그죠? 사자마자 그냥 한번 불어서 한번 못 내보고 그냥 꼬꾸라졌잖아. 매수 타이밍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하락 추세고 아직까지 5분봉에서 돌려내지도 못했는데 살수 있는 건 있어요. 여기서 지지하는 거 보고 아래 꼬리 땡겨 올리면 뭐처럼? 자, 여기서 땡겨 올리듯이 그리고 이렇게 지지권에서 올라가듯이 이런 건살수 있어.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처럼 이렇게 땡겨 올리는 거살수 있는데 메디톡스처럼 그냥 꼬꾸라지고 있는데 사면 잘못됐다. 여기 위에 20일 있고 안 좋다고 분명히 별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샀으니까 손실 볼 수밖에 없다. 내일이라도 더 처지면 상당히 주가 하락세 커질 수 있다. 음봉이 커지면 내일 빠질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매도 세력이 더 세기 때문에 밑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공매도의 표적이 돼요. 표적이 공매도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체크 못 해봤지만 안 해봐도 공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모양이고 전부 음봉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있습니다. 올라가기보다는 빠지기 쉽고 아 별로다. 오늘 5.8% 빠지는데 왜안 던졌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더 처지면 47만 8천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반등해도 본전 가기가 상당히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합니다. 강한 반등 나와서 대잡아먹는 양봉 나와도 58만 5천원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당장은 밑으로 빠지기가 더 쉬워 보인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그리고 금호산업. 어머나, 많이 올랐네? 금호산업 11,500원. 아, 11,500원 맞죠? 11,500원 잘 샀는데. 언제 샀습니까? 언제? 한상진님이 아까 올리셨죠? 언제 사셨습니까? 빨리 남겨보시고. 채팅방 초대한다 했는데 같이 하고 싶으시면 메일 올려달라 했는데 안 올려주시네. 그럼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수현님 땡큐. 만원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상당히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봐요. 자,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 댓글 남기시고 댓글 어떻게 남기는지 모른다. 핸드폰 세로로 딱 세워가지고 방송 볼때 나중에 녹화 방송 그러면 밑에서 위로 쭉쭉쭉 올리면 다른 동영상들 위로 쭉 올리면 맨 밑에 내려옵니다. 그게 댓글 다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컴퓨터는 그냥 다시면 될 테고. 거기에다가 댓글 공부하시고 다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 어저께 바라고 쌍초보 탈출 팁 바라고 올려드렸죠. 그 폴더부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금호산업. 좋아요. 자, 여기 돌파할 때 따라갔다면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그러면 장대 양봉이고 거래량 섰어요. 베리 굿입니다. 자, 요런 모양을 기대했던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좀 놔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실패했습니다. 자, 여기서 못 올라가고 빠졌죠. 별로 안 좋을 거라 그랬습니다. 왜? 재빨리 아까처럼 장대 양봉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 굿하면서 다시 여기처럼 굿하면서 가려고 지금 보고 있다가 처지기 시작하니까 아이비님이 요새 좀안 보이네. 바쁜가? 자, 여기 인근에서 안 던졌다고 저희한테 혼좀 많이 났어요. 그죠? 왜? 빠지고 있는데 안 던지고 뭐 했냐? 비중을 쬐고 실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거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까는 거 아니고요. 짚어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벌 때는 2만 원, 15,000원 벌다가 깨졌는데 12만 원 깨졌어요. 그래서 물량 많이 실었냐? 물타기 했냐? 했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물량을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깨질 때는 100%로 해가지고 깨지고, 왜? 물타기 하거든. 열나게 물타가지고 100% 풀 비중으로 20% 막 깨지고, 먹을 때는 찔끔 10% 20% 쫄아가지고 불타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따라 들어가면서 비중 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가다 눌려주고 하면 상가 첫 애초에 상 가격보다 더 위에서 불타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쫄아가 안 못해. 왜 많은 회사인데 12,000원 가고는 못 산다고요. 12,000원 좀 그렇고, 많은 회사인데 15,000원 가고는 못 사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추가해서 충분한 물량 실어서 가야 되는데 그거 못 해낸다고요. 그래, 아까 낮에도 병이를 혼낸 게, 깨질 때는 100% 비중으로 4.5% 깨져놓고, 먹을 때는 30% 비중으로 1.24 먹었다고 잽싸게 팔았다고 제가 되게 혼냈어요. 지금 말한 게 그거거든요. 100%로 환원하자면 0.3% 먹은 거 아닙니까? 아침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그렇거든요. 닥터K는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하니까 그렇다고요. 중요하니까 밑줄 쫙, 빨간 펜 쫙. 여러분들 뭐 많이 가르쳐 드려야 좋은 줄 알아요? 뭐 많이 가르쳐 드려야 좋은 거 아니라고요. 30% 털 자리 없었다, 30% 털 자리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쫄았다고요. 털 자리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털었다? 만약 여기서 뭐 그죠, 장대 양말 붕 가는데 그죠, 여기서 좀 뭐 끊을 이유도 별로 없는데, 사실 끊었다 칩시다. 다시 사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여기 그죠, 말로만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 그리고 홀딩해야 돼. 던질 자리 하나도 없었어. 장대 양봉 베리 굿인데 왜 던져요? 그죠? 뭐 30% 털었다니까 다 안 던지고 30% 던졌다 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3분의 1 끊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인정. 왜? 여기 전고점 인근이네. 언제 끊었다? 언제 끊었다? 얼마에 끊었다? 그거에 따라서 점수 다시 산정할게요. 만약에 여기 고점부에서 30% 끊었다면 90점 드릴게요. 진짜로. 아, 90점 더 드려야 돼. 95점 드릴게. 오늘 샀다. 언제 샀다고요? 아까 물어봤는데. 그리고 채팅방 같이 하기 싫어요? 제가 장사하려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니까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으시면 댓글 남기시라고. 메일 하기 싫으면 안 남겨도 돼요. 자, 어쨌든 잘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전고점 라인까지 스트레이트로 그냥 장대 양봉으로 그래 실으면서 올렸거든요.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이 좀 사요. 금호산업, 그죠? 건설, 그죠? 운송 맞죠? 그죠? 건설 쪽 잘 터나거든 지금. 어쨌든 잘 들어갔어요. 아, 비중 조절은 30%. 잘했어요. 잘했다니까. 잘했습니다. 그래서 더 끌고 가라. 밀리지도 않는다. 밀리지도 않는다. 목표치만큼 왔어요. 살짝 눌려도 이거는 쫄지 말고 약간 더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 여기 싹 밀리잖아요. 잽싸게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30% 던졌으니까 이 모양으로 보면, 자, 비교 분석합니다. 뭐하고 비슷할 수 있느냐?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비슷할 수 있다고요. 닥터K 장점이 이겁니다. 비교 분석을 막 해줘가지고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미래를 한번 보여드린다고요. 그러면 훨씬 더 설명에 대한 약간의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살짝 이렇게 도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왜? 전일 대박 올랐거든. 이것도 한 6%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세게 올랐어. 내일처럼 요거 우리 창욱 선수 여기 있잖아. 국립 무료급식소 관리인. 여기 던질 안 그래. 밀리면 던지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날 밀리길래 던져 하면서 다 던져. 그 다음부터 안 토해낸다고요. 이거보다 못하지 않으니까, 자, 30% 던졌으니까 도치 정도로 적당하니 넣으면 그냥 좀 홀딩 해보셔라. 사고 다시 판을 팔고 넣고 할 정도 되면 또 모르겠는데, 그거 잘 쉽진 않거든요. 아니면 뭐 직장인인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그죠? 여기 좀 눌려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눌릴 때 잽싸게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자신 있으면 처지면 던지고 여기서 11만 1900원대 다시 사놓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던졌는데 삐리삐리하다 대반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파란 자리 다시 사놓을 줄도 알 정도 되면
약간 처질 때 청산 3분의 1더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니 잔파도 굴러가라. 장대 양봉이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 높다. 12,500원까지도 갈 수 있고 더 심하게는 심하게가 아니라 더 강하게 가면 13,150원 여기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 여기 전고점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고 스트레이트로 장대 양봉이다. 거래량 섰다. 좋으니까 좀 더 홀딩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 양봉에 3분의 1 정도 훼손하는 음봉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차익 실현하면서 여차하면 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눌려주면 다시 이평선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으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면 그냥 홀딩하세요. 직장인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오스템 임플란트 케이스처럼 여기 적당히 도지 아래위로 하면 패스. 그냥 홀딩. 그냥 뭐 음봉 좀 이렇게 크게 떨어진다 싶으면 가지고 있는 거에 또 절반 정도 던지고 이렇게 올선 깨고 내려오면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눌려주면 다시 사준다. 그 전략입니다. 하나를 말씀드려도 똑 부러지게 말씀드려요. 언제 샀다? 빨리 남겨주십시오. 궁금해요. 언제 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채팅방 할 건가 말 건가? 참, 세 번이나 물어본 건 처음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채팅방 인원이 거의 단데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지 그냥 느낌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감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ST큐브 들어와가지고 뭐 유료방 뭐 들어오면 더 잘해줄게 이런 말 안해요. 그런 걱정 안해도 돼요. 쪽팔리게 2년 동안 무료로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에스트큐브 일주일 전에 21,430원. 그러니까 저번에 설명 그러니까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 헌기님은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렌터카하고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법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양호고 자, 아까 말했던 게 상진님 아까 말했던 게 닥터K가 말하는 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운봉이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좀 크긴 하지만 그죠? 오늘 좀 밀렸어요. 1.3 그죠? 반 정도 버틸만 아직까지 안 깼잖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로 콤비네이션 할 수 있거든.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줘요. 양봉 두 개 콤비네이션을 따지면 절반도 안 왔고 그 절반이 20일, 60일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지지한다면 홀딩하고 목표치를 지금 23,500원이라 했으니까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 전고점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강하게 간다면 다 끊어내지 말고 여기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면 그대로 홀딩하고 여기 가서 조금 튕겨 내려오는 조짐 보이면 아마 좀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거든요. 왜 볼린저밴드 확산됐다가 횡보를 좀 하다가 가도 가니까 여기서 밀린다 싶으면 적당히 한 3분의 1 청산하고 더 밀리면 쫙쫙 청산하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재매수 전략.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 머니투데이보다 모질한다 안 모질한다 한번 솔직하게 남겨보십시오. 야, 머니투데이 나는 모질한다 생각 안 했어요. 아까 다른 분 하나 방송하던데 저 사람 제꼈다 전 딱 생각했습니다. 왜 완전 이상하게 이야기해. 문 있어. 아이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니까 팔아랍니다. 이걸 팔아야 됩니까 올라가는데? 그죠? 아니 홀딩 가능합니다. 여기 물론 음봉이 크게 있는데 여기 지지권 돌파 강하게 했고 눌림목 주고 있고 눌림목 매수도 가능했겠네요. 오늘 추가 매수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밑으로 깨진다면 조금 위험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팔아야 된다 그러고 아까 스팟에서도 방송했는데 와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어떤 상황인가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 와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와 기법이 다를 수는 있는데 너무 아닌 거야 그거는. 자 이런 똥침 있죠. 이런 똥침 두 개 정도 모인 거 작은 거 말고 이런 거 두 개 정도 모인 똥침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런 큰 똥침 두 개 합치진 하나의 똥침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어떡할까요? 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죠? 하지만 팔지 마세요.
나중에 주가매수하죠. 이럽니다. 이거 팔지 마라. 말 맞는 말입니까? 한 10몇 프로 이상은 제가 차트가 잘 안 보여서, 방송 차트라서 잘 안 보였는데, 이거 아까 똥 침 두 개 합친 거였다니까요. 이걸 팔지 말고 주가매수하라면 이게 벌 것 같습니까? 완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올라가가 눌림목 주는 거, 여기 양봉 서는 거는 팔아라 그러고요. 아, 제 말이 더 신빙성 있습니까? 그 사람 말이 더 신빙성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분석을 딱 듣고 닥터케이가 열받아가지고 댓글에다가, 아니 여기는 매수 타이밍인 것 같은데 팔아라 하시고, 그죠? 여기는 매도 타이밍인데 팔지 말라고요? 제 생각에는 반대인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남겼어요 댓글, 그죠? 답답해요, 답답해. 제가 흥기님 때문에 한번 들어봤어요, 그죠? 어떤 이야기 하는가 싶어서 들어봤어요. 저는 방송 안 들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무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작곡가들이 남의 노래 잘 안 듣는다고.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그 멜로디가 흥흥흥 나옵니다. 부활의 김태원 있죠, 기타리스트. 남의 노래 절대 안 듣는데, 왜냐하면 작곡할 때 스며든다니까. 그 말 인정됩니다. 닥터케이도 작곡가거든요. 작사 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30년 전에 앨범 낸 가수, 그죠? 그래서 남의 방송, 남의 분석을 잘 안 들어요. 저는 제만의, 그래서 남의 이야기하고 겹치는 거 잘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왜냐하면 일부러 안 일부러라도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아,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 아, 헌기님은 기초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아, 그래도 중급 정도는 돼 보이는 분이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돈 양질로 버는 거 아닙니까? 렌트카로 벌고 식당으로 벌고 수금만 하러 다니다가 이제 주식도 수금하시려고? 자, 우리 닥터 K, 팀 K 휴가 말레이시아 갑시다. 페낭으로. 배낭 메고 페낭으로 갑시다. 야, 이 라임이 맞잖아. 공부 많이 안 하고 술 많이 마시러 다니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아서 하시고. 지금 흥분했어. 예쁜 언니 이야기 듣고 난다. 흥분했습니다. 이거를 15년 7월부터 들고 아직도 자 6,000원이니까 1,500원 까졌으니까 1,500원 20% 까졌네요, 그죠? 삼성중공업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까? 그것도 4년 들고 있으면 까지 있잖아, 그죠? 무조건 들고 있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2015년 7월. 야, 진짜 주구장창 빠지네. 대략 여기 있는 이제 샀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만 딱 이야기할게요. 자, 정원님이 자아 비판해 보십시오. 무슨 북한도 아니고 자아 비판하래. 뭘 잘못했는지 자아 비판해 보세요. 뭐 제가 뭐라 이야기한 것보다 본인이 자아 비판한 게 훨씬 좋아요. 뭐 크게 벌써 잘못된 거 눈에 퍽 보이네 벌써. 회사가 망하지 않는 날 가져가는데 연락에 손해보고 있잖아요. 기회비용 상실하고 있잖아요. 회사가 안 망해도 들고 가면 망하는 종목이 있어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SK텔레콤 20년 전에 샀다 하더라도 지금 반토막 넘게 났습니다. 반토막보다는 좀 덜 났는데 훨씬 더 났었어요. 그럼 20년 동안에 1억 꼽아놨으면 20억 될 수 있는 아파트에 투자했으면 20억이 되는데 지금 19억 4천 날린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뭔가 하면 하락, 이 거의 박스권인데 하락 추세 중에 박스권.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별로 안 겁니다. 여기에서 올라갈 거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들어간 겁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전제 조건 걸었습니까? 셀트리온 20만원권 깨지면 손절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닥터케이는 손절하는데 왜 정원님 손절 안 합니까? 몰라서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세요. 하락 추세인데 밑으로 연락이 깨지는 지점인데 산 게 잘못됐고, 만약에 샀다면 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노리고 박스권이니까 비교적 샀다면 상관없는데 깨지는데 안 던지니까 박살난다고요. 3년이 지나도 본전 안 온다고요. 자 그러나 이제 조금 희망은 보입니다. 자 이제 돌려내고 있으니까요.
한 번에 팡팡팡 못 치고 갈 겁니다. 그 대신에 자 제법 올라갈 만큼 올라갔거든요. 눌림목 줄 겁니다. 눌림목 줄 때 5600원까지 아, 잘 지지받고 쳐졌을 때 적당하니 반등하면 갈 수 있으나 그래도 6000원권까지 또 왔다 갔다 잡아갈 거예요. 그죠? 여기 저항권 깨지면 안 되는 강력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간 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 비용 날려가면서 또 아, 그렇게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밑으로 눌린다면 아, 끊어내고 굳이 이 종목 해야 된다면 여기서 반등할 때 다시 사는데 6000원 정도만 노리고 갈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 가면 벌써 4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뭐 한 8% 됩니까? 8% 좀 안 되죠? 8% 작습니까? 그죠? 끊어내고 여기서 8% 먹고 아니면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그대로 손실 유지.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 처지는 손실 세이브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 만회를 할 것이냐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밑으로 좀 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 못하고 5600원 더 깨버리면 그냥 던져버리라. 그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전 무조건 들고 있는다고 안 간다. 어떻게 안 가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우량한 종목이라고 다 가는 거 아니다. 우량한 종목으로 사는 건 좋은데 어디서 사는가 중요하다. 고점 부위에서 사면 안 된다. 30년 지나도 본전 못 찾는다. 뭐처럼? SK텔레콤처럼. 자, 무조건적으로 꼭대기 사서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 자위를 하는가 하면요. 그죠? 야, 우량주는 들고 가면 중장기 하래. 여기서 사가지고 연락이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사자마자 박살나는데 아, 중장기 하면 올라간대. 올라오긴 뭘 올라와요? 안 올라옵니다. 20년 지났는데 안 올라온다고요. 그죠? 40%까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우상향 돌려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 꼭대기 갈 만큼 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산 사람이 있으니까 매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팔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1억이 여기는 20억 될 수 있는데 아파트 왜? 그죠? 아파트 20년 전에 1억짜리 20억 안 됐겠습니까? 안 됐다 칩시다. 10억 됐다 칩시다. 9억 4천 꼴고 있는 겁니다. 4천 꼴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물가 상승 비율 내지는 가치가 물가 상승률 상세하게 하고 나면 그죠? 기회비용 따지고 하면 4천만원 이런게 아니라 9억 4천 이런거하고 똑같다고요.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지 마시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정원님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더 낮에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방송 그래도 채팅 날라오는 거 보고 조금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그냥 끝까지 들고 있지 말고요. 끝까지 들고 있지 말고 사고 팔아야 될 자신이 아직까지 없으면 공부를 좀 더 하면서 닥터K가 맞아떨어지는지 실패하는지 잘 보고 확률이 좀 믿을만하다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의견을 정원님이니까 제가 따라해 봐라고 제안한 겁니다. 왠 줄 알아요? 제가 맨날 목소리 하고 기침 콜록콜록하고 하니까 아, 도라지 환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고맙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온라인상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서 저도 따뜻함을 보내드립니다. 남들한테 안 보내주는 강의 참석도 안 했는데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거 함부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상대편이 저에게 정을 주면 저는 곱하기 10 정도 줍니다. 그것만 딱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인사 거의 안 빠져요. 인사도 없는 사람도 있죠. 안 좋아해요. 저한테 인사하라는 게 아니라 채팅방에 하루에 한 번 정도 인사 좀 하자는데 끝까지 안 한 사람 있어요? 조만간에 한 20명 또 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무료방 많이 쓰면 많이 쓸 좋죠. 사람 왜? 그죠? 뭐 긴 말 하기 싫어요. 그죠? 근데 그거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낮에 제 본업에 약간의 지장을 받아가면서도 여러분들 채팅 날아간 거 봤죠? 그렇게 하는데 성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저 열받아서 안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날리는 이유가. 자, 정원님. 그러면 속 시원하게 물어봅시다. 삼성 중공업 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남겨보십시오. 이것도 약간 더 위에잖아. 8천 얼마잖아. 그죠? 머리 그렇게 안 나쁘죠? 그죠? 8,600원인가? 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는 들고 있으면 일단 홀딩. 말이 달라요. 무조건
무조건 그렇게는 안 해요. 이거 조선주가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또 들고 있다. 왜 적당히 팔아놨는데 말 좀 그게 안 하죠. 좀 받아들이면 더 좋을 텐데요. 여기서 끊고 그죠? 여기서 뭐 다시 사놓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게 하면 훨씬 이득이나 이득이라니까요. 그죠? 신나게 또 고생했잖아. 이제 올라오지만 여기 가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 본전은 안 되지만 여기 딱 올라가 또 밀리죠. 8,200원 가가 또 밀리죠. 팔아버리십시오. 더 올라가도 아유 아까워하지 말고요. 굳이 이 종목 때려 죽여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려오면 하세요. 단기간적으로 이 종목은 조선 3사에 비해서 그죠? 3사라기 좀 그렇고 조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약세 아닙니까? 올라가도 튕겨 내려올 가능성 좀 있어요. 그럼 다시 파란 거에다가 물량 더 실을 수 있어. 더 실을 수 없네. 죄송합니다. 벌고 파는 게 아니니까. 팔아먹은 물량보다 조금 작게 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비슷한 물량입니다. 실어버려요. 그럼 또 올라가죠. 또 흔들흔들하면 또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만에 다 된다니까. 8,600원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아니면 이 상황 왔을 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채팅으로.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변 상황 딱 보고 막 빠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패대기 친다든지 이런 상황 보고 아니면 수급이 좋다든지 이러면 아 더 들고 가라든지 아니면 뭐 팔아라든지 한번 의견을 드려볼게요. 조건은 뭐냐? 이렇게 장대 양봉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올라가다 이렇게 막 밀리고 하면 적당히 던지세요. 무조건 들고 있지 말고. 아시겠죠? 무조건 들고 있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그래도 뭐 타이틀을 긁고 있는 방송이니까 셀트리온 방송 못 들은 분 계실 테고 또 셀트리온 우리 포트폴리오 갖고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아까 좀 전에 의견 드렸을 때 삼성 뭡니까 SK 네트워크 말씀 드렸을 때 왜 던지지 않았느냐 이런 모양이지 않느냐. 저기서 하단을 지지할 것 같아서 샀는데 여기서는 하단을 이탈해서 바로 팔아버렸고 다시 돌파는 여기 지지권으로 다시 시그널 나왔기에 다시 샀다. 또 만약에 여기 194,000원을 던지면 깨고 내려오면 던질 거다 또 손절할 거다 라고 미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21만원 그리고 더 강하게 하면 218,000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은 3% 정도고 그죠? 수익은 얼마입니까? 10% 가까이 날 수 있는 6%에서 10% 날 수 있으면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아까 정원님은 다시 반복합니다만 여기 깨지는데 미련스럽게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패착이다. 몇 년 동안 본전이 오지 않는다. 닥터케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셀트리온 갖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쳐지면 던져버리기를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올라오면 어떻게? 사놓으라고요. 다시. 야, 그게 마음대로 되냐? 마음대로 안 되면 주식을 공부를 다 하셔야죠. 그죠? 그냥 쭉 들고 있는데 안 간다고요. 그죠? 올라가도 여기 21만원, 22만원 가면 또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으니까 여기 적당한 23만원 물렸으면 여기서 끊어내고 다시 눌려주고 다시 갈 때 한번 할지라도 그냥 가만 들고 있지 마셔라. 가만 들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1부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크루드오일 그럼 말만 하냐? 말로만 누가 못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더라도 크루드오일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 자 일당 20만원 벌기 한번 해보기 위해서 모의 투자할 겁니다. 닥터케이도 자신할 순 없어요. 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 갈 텐데요.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셨다면 최근에 닥터케이 가열차게 또 방송 재개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타임 8시 40분은 닥터케이 타임입니다. 아침 저녁 아침은 무조건 거의 100% 하고 있고요. 지금 저녁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닥터케이 힘들거든요. 사실은 하루 종일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한 달 100만 정도 내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녁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8시 40분 정도에 한번 방송 한번 켜보셔라. 유튜브 그러면 실시간 방송 또 있으면 아니면 실시간 알림 체크해 놓으시면 그죠? 구독 알림 해 놓으시면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해 놓으면 알림이 뜨거든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지금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 검정해보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오늘 슈퍼챗 수연님 땡큐 만원으로 닥터케이에게 후원해주셨는데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거든요. 누르고 공식 후원해주시면 더욱 힘나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스킵하지 말아주십시오. 열중 쉬었다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갑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